6페이지 끝에서 8번째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005년 두 번째 책인 이 책, 지금 The New Earth, 새로운 지구, 한글 번역으로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이 책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생각이 업장을 만든다. 업장은 잘못된 습관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인데, 업장을 뭐가 만드느냐? 생각이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업장을 만드는데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당신이 누구냐? 생각을 보는 것, 즉 영성이 당신이다. 그 내용을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시 말하면 톨레같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질 때 우리는 누구냐? 생각이 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을 보는 것이 나다. 생각을 보는 것을 지금 영성이라고 부르고, 아까 제가 의식이라고 불렀잖아요. 의식이라는 말. 그래서 혹시 사람들한테 혼동할까봐 영성이라고 할 때는 순수 의식이라고 했죠. Pure consciousness. 순수 의식. 순수 떼면 되죠. 의식. 어떤 의식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깨어 계세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그 의식을 불교에서는 성품이라고 불러요. 성품. 성품. 이때 성은 바탕성이에요. 바탕. 무엇의 바탕인가? 모든 존재의 바탕입니다. 바탕. 이 세계는,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거 하나예요. 이거 외에 따로 천국 지옥 없어요. 대답을 하면, 이 세계 외에 따로 천국 지옥 없어요. 천국 지옥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무슨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하는 것들 전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관념의 세계, 복합관념이다. 복합관념은 현실이 아니다. 그거는 관념의 세계다. 이해되세요? 복합관념의 대표적인 것이 천국, 극락, 지옥 이런 것들이에요. 머리에서 만들어낸 거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를 일반인들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할 때 굳어진 그 어느 세계로 볼 때는 이 눈앞의 현실이 어느 세계로 보여요? 이해되세요? 어느 세계는 명사들의 세계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명사들의 집합으로 이 세계를 파악한다면. 이해되세요? 일반인들은. 근데 영성이 깨어난 사람한테는 이 세계가 한 개의 영성이 한 개의 영성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개체의 세계냐 영성의 세계냐는 달라요. 개체의 세계는 상대 세계예요. 영성의 세계는 절대 세계예요. 근데 같은 세계를 내가 어떻게 보는가, 개체들의 집합으로 보는가, 아니면 이 한 개의 의식이, 여러분 꿈 전체가 의식이듯이, 꿈 전체가 의식이듯이 깨어난 사람은 이 세계가 한계 전체 의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계 의식 안에 삼라만상이 나타나서, 나타난 것은 현상, 현상은 생겼다 사라지면 나타나는 것들, 본질은 바탕,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 무대, 필드, 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출판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맞습니까? 칠판이
바탕이고 글씨가 현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는가? 우리 각자는 자기 의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 의식의 장, 의식의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이걸 바탕이라고 불러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나듯이 모든 현상은, 모든 현상은 이 본질인 자기 의식 속에서 다 펼쳐지고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자,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본질을 바다라고 하고 현상을 파도라고 비유를 해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근데 파도가 막 치는 바다를 파도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바다를 다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가?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가? 이거를 깊이 성찰을 해봤더니 인간의 고통은 결국은 분별망상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더라. 이 말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자동차 사고 자체는 순간적으로 쿵 하고 끝나는데 그냥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고 보험 처리하고 하면 끝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안 끝나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지기 시작을 하고 막 서로 양보 안 하니까 멱살 잡고 막 핏대 올리고 하면서 이게 이제 뭐 복잡해지죠.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가도 그걸로 안 끝나고 오늘따라 그 상사가 막 그렇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더니 이제 재수없는 일이 그렇다고 또 이 책임이 또 상사한테 사실은 상사한테 넘어가면 다행이지 마누라가 막아주는 거거든요. 뭐, 하여튼 이상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은 실질적인 것에서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잠깐 그걸로 끝나버릴 걸 진짜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화살은 부처도 피할 수 없다 그래요. 사건 사고는 부처도 피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맞는다. 그게 분별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이, 분별망상의 내용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저는 뭐, 부부싸움 하면, 아니, 지금, 일어난 걸 가지고 싸워야지. 싸웠다 하면, 그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신을부터 올라왔지. 그 몇십 년 동안 묵은 것이 딱 감정들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니, 지금 일어난 것만 가지고 싸워야지. 그러면 별거 아닐 텐데 이게 감정이 그 생각이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 좀 해가지고 끈질긴 이 지금 업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이 고통은 분별망상에 나가는 부정적 생각 이것이 잠재되어 있어서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도사리고 있다 이 인간 내면에는 저것이 건드리면 폭발한다 이거예요. 이 고통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피할 수 없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본질을 깨달으면, 본질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깨어있습니까? 깨어있어요? 깨어있는 이 이름을 이걸 의식이라고 하건, 정신이라고 하건, 혹은 불성이라고 하건, 영성이라고 하건, 이름은 그냥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데, 순수의식이라고 하건, 하여튼 이름은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데, 깨어있는 이것이 그것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다의 입장에서는 모든 파도가 자기의 분신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파도가 바다입니까? 아닙니까? 바다지요. 꿈속의 모든 것이 꿈입니까? 아닙니까? 꿈이죠. 깨달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의식이 이렇게 투사되고 있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기의 의식이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투사되어서 나타나는 게 세상이에요. 깨달으면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한 게 의식이고 삼라만상은 의식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깨닫게 되면 그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본질을 모르고 현상만 보게 되면 분별망상이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괴롭다고요. 근데 본질을 깨닫게 되면 모든 파도가 다 바다이듯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전부 다 이 한계 본질인 의식이 이거를 지금 깨달은 사람은 신이라고 불렀잖아요. 또 불교에서는 이걸 부처라고 부른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도 부처가 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불교에서는 이 부처를 아비타불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불자들은 이 세상은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 감정은 예외 없이 한 분 아미타불의 나툼이다. 이렇게 불교적인 용어예요. 나툼, 현상, 현현이란 말이죠. 인카네이션, 현현.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게 되면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밖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감정조차도 예외 없이 불교로 말하면 불보살의 출현이고 기독교 말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낮추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거를 좋다 나쁘다고 분별해서 지지고 볶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이 세계는 하나고 하나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에서 부르는 거지. 그걸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라고 부른다. 그것의 출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부정적인 것을 개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알고 보면 나는 없고요. 나는 의식이에요. 내 밖으로 온갖 삼라만상이나 내 안의 온갖 생각 감정들도 전부 다 이 한계 진리 자체인 이 한계 함께 깨어있는 이 의식의 나툼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면 고통스럽지만 그 부정적인 모양을 한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면 여러분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불자는 부처님 만나본 길을 고대하는 거 아십니까? 고대하는 거 아세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만나보고 싶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부처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면 나타날 때마다 아이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부처님 보고 싶었던 부처님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 기독교 신자 같으면
부정적인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성령님인 거죠. 성령 체험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러는가? 매 순간순간 고맙게도 매 순간순간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밖에도 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전부 다 성령이 이 세상에 맡기고 있는 성령의 역사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봐야지가 아니고 우리들의 심안이 열리면 저절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그때는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죠. 그래서 번뇌가 그대로 보리다. 보리는 깨달음을 인도말로 보디, 인도말로 보디, 깨달음을 음력을 한대요. 음을 그대로 번뇌한 거. 번뇌적 보리. 중생적 부처. 이번에 어제 제가 BTN에서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올라간 BTN에 어느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으셨더라고요.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고 어느 분이, 어느 남자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면,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모두 다 내가 구제해야 할 중생으로 보여지네요. 내가 제 강의를 잘 이해한 거지. 이 말을 염두해 보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지금까지는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들이 내가 구제해야 할 중생들입니다. 만약에 불자라면 중생 무전 서원 도를 매일 배우거든요. 사옹서원이라고 해서 내가 지켜온 서원, 중생이 끝이 없는데 다 끊지겠다. 이 서원을 배운다고 매일 법회할 때마다 이걸 배운다고. 그럼 어떻게 끝없는 중생을 어떻게 건지는가? 그 방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감정을 일어날 때마다 그 중생을 내가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알고 봤더니 모양은 중생이지만 내용은 이 한계 부처님이 혹은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나타난 거네. 그게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는데 모두 건지겠다. 번뇌가 끝이 없는데 모두 다 깨달음으로 바꾸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리라고요. 진리. 지금 제가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실제로 그렇다. 여러분, 밖에도 전체가 다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과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든 아미타 부처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런 건 지금 어느 책이잖아요. 이름 가지고 싸우는 게 참 어리석죠. 이런 건 상관없이 이 함께 본질이 밖에서도 삼라만상으로 드러나고 안에서도 온갖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감정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밖에도 불보살 천지, 안에도 불보살 천지, 이게 법계예요. 단 누구한테 본질을 깨뜨려 본 사람, 본질을 깨뜨려 본 사람한테는 이 세계가 법계. 법계는 진리의 세계라는 거죠. 본질을 깨뜨려 본 사람한테는 이 세계가 법계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래서 어쩌라고? 예? 지금 톨레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아, 나의 고통의 문제는 톨레처럼 고통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게 되겠구나. 그때 이렇게가 뭐냐 이거죠.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론은 나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결론은
나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나한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톨레가.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들어보세요. 톨레가 시종일관 말하는 건 뭐냐? 생각을 지금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보는 것이 본질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간단한 메시지잖아요. 모든 미래한 사람의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본질을 깨달으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 그 본질이 뭐냐? 생각을 보는 것이 본질이다.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각이 자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 깨달을 기회가 자주 있어요? 없어요? 안 깨닫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는데, 깨닫는 건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깨달음은 자기 생각을 보면, 자기 생각을 보면 보는 것이 깨어나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톨레의 결론은 이거예요. 생각을 보세요. 생각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본질이, 우리들의 영성이, 우리들의 순수의식이 깨어납니다. 생각을 볼 때마다 깨어납니다. 일반인들은 어떠냐? 생각을 못 봐요. 일반인들은 생각에 함몰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은 생각과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보려면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을 보려면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거리가 없어. 거리가 없어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생각 풍선에 뒤집어 써버려요. 말풍선이란 말 아세요? 말풍선? 만화 보면 말풍선이 나오잖아요. 그 말풍선이 생각이거든.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덮어 써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덮어 쓴 걸 뭐라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영가라 그래요, 영가. 영가. 천도제 하면 영가를 부지하는 뭐, 제사잖아요. 자, 생각을 덮어 쓰고 사는 것을 불교에서는 영가라 그러고, 요즘 드라마 속에서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생각이 덮여 사는 사람을 요즘 드라마에서는 좀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갈림길이에요. 내가 좀비로 살고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수업 듣기 전에는 좀비로 살다 가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그 생각 껍질 속에서 나오지를 못해. 근데 에크라 톨레가 나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생각을 바라는 거예요. 생각을 보면 거리가 생겨요. 점점 생각을 보게 되면 생각과 거리가 생긴다는 말이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세요. 생각을 보는 게 수행이다. 마음 공부다. 마음 공부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보면 생각과 거리가 생겨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생각으로부터 확 나오면 깨어난다. 그 깨어나면 의식이, 아, 나는 의식이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식이네. 여러분, 나는 의식이네. 불자들이 많이 보는 반야신경 시작할 때 관자재보살 나오죠. 관자재보살 행신반자바라밀다시 조견오공계공들이 나가잖아요. 제일 처음에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관자가 뭐냐면 여러분 관을 자유자재로 하는 보살이 말이잖아요. 관을 자유자재로 하는 보살이 관자재잖아요. 관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관이 요 네모 위가 있잖아요. 여기에 올빼미 눈이에요. 올빼미 눈, 올빼미 깃털. 올빼미 보면 여기 깃털이 나오고
눈이 동그란 게 큰 눈이 있죠. 밑에 요거는 새 이러면 공작이 되잖아요. 이게 작자가 이게 새를 주시하거든요. 새 새조자를 이렇게 써요. 한자에서는. 그러니까 새는 새인데 어떤 새냐? 커다란 눈이 야간에도 밤에도 어둠을 뚫고 보는 눈을 가지고 머리에 꼭 깃털이 나 있는 새. 그 새가 그 올빼미가 보는 것이 관이라는 거예요. 자, 올빼미가 보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관이란 말은 본질을 보는 눈. 일반인들은 변만 하는데, 일반인들은 현상만 보는데, 일반인들은 육안만 있어서, 육안만 있어서 현상만 보는데, 관자재보살은 심안이 열려서, 심안, 마음의 눈이 열려서, 현상을 이렇게 뚫어서 본질을 본다. 그러면 이 지금 제 손에 있는 보드마크가 모양은 현상은 보드마크인데 꿰뚫어 보면 이것이 예외 없이 이 우주 전체가 한 개의 의식이 인연 따라서 보드마크로 드러난 거예요. 꿈하고 같아요. 지금 꿈촉과 같아요. 꿈속에 있는 모든 것이 꿈이듯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본질 하나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우리들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그러면 관을 자제로 한다. 본질을 자유자재로 본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보는 거예요. 모양은 현상은 보드마크지만 이것의 본질은 예외 없이, 먼지 한 티끌까지 예외 없이 이 한 개의 순수 의식이 인연 따라서 이렇게 드러난 거라는 거죠. 관자재보살.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여러분, 결론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심안을 열느냐 못 열느냐가 인생의 승패가 흘게 됩니다. 심안을 열면 고통으로부터 해결하고 생로병사로부터 해결한다. 왜냐? 몸은 생로병사하지만 의식은 불생불멸이에요. 본질은.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한테는 부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의식이 부처님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나도 깨달으면 내 몸은 죽지만 내 의식은 부처님 의식이나 예수님 의식이나 내 의식이나 여러분의 의식이나 의식은 한 개. 한 개라서 하나입니다. 한 개라서. 그렇게 되면 에카르트 톨레 신부님처럼 하나님하고 나는 둘이 아니다.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참나는 신이다. 톨레 신부만 그런가? 에카르트 신부만 그런가? 아니에요. 모든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다. 스카모니 부처도 깨닫고 났더니 모든 사람이 열애더라. 금강경 17장에 17분이라고 되어 있죠. 금강경 17장에 보면 저것들이 나와요. 열애자 즉 제법이 여이 라는 뜻이다. 라는 뜻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애를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열애라고 불러요. 맞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석가 열애 그러잖아요. 자, 부처님을 열애라 그래요. 열애자, 자는 것. 열애라는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즉 제법이 제법은 everything 제법 제법은 everything 모든 것이 여 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현상이 본질이 나타나는 것. 모든 현상은 본질이 나타난 것이다. 는 뜻이다. 의는 뜻. 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든 현상은 본질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이게 지금 깨달음의 결정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현상은 나고 죽지만, 보세요. 현상은 나고 죽지만, 현상은 나고 죽지만, 실제로 현상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은 인간경에 아라한은 아라한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아라한이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그럼 뭐냐? 이 한계 본질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모양하고 이름은 다 달라도 모든 것은 이 한계 본질이 일어난 거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깨달은 일이 된다는, 이렇게 보인다는, 깨달으면, 본질을 깨달은 일입니다. 자, 그러려면, 고통에 완벽한 비결이 나타납니다. 고통에 완벽한 비결이란, 고통조차도, 고통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난 본질이란. 그럼 더 이상 고통은 고통이 아닌 거죠. 자, 이제 마치면서 시간이 들어가지고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밤이 깊어가서 길게 못하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그, 저에 대해서 뭐 유튜브나 TV에서 저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제 말이 그렇게 쇼킹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연 없이 처음 저를 만나는 분들은 지금 제 말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야기라서 아니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는 가짜고 진짜 나는 신과 하나다니 불교적으로 말하면 내가 부처라니 이 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 다음 주도 있지요. 다른 분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모든 영성가들은, 모든 또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이제 의식의 폭이 넓어져서 마음이 열리고, 의식의 폭이 넓어져서 이걸 인연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이번생에 해결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 있습니까? 하나만. 예. 질문은 뭐예요?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복합관념이 아닌가요? 이거조차도 생각 아닌가요? 예. 그래서 아 질문 참 잘하시네. 마음에 쏙 드네. 이런 이야기조차도 관념놀이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톨레 같은 이런 분이 남긴 이런 명절을 두 시간 안에 그냥 끝내기는 사실 너무너무 이거는 우리
기획자가 기획은 잘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그래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더 있다면 이제 여기서 이게 부족한 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드려봐요. 제가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질문하셨죠? 맞아요? 네. 그러면 무엇이 질문했죠? 저한테? 그... 잠깐만, 그 전에. 네, 그 전에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이 복합관념이에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죠? 지금 사실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무엇이 질문했죠? 무엇을 질문? 아니 무엇이 질문했느냐? 아, 의식. 아 무엇이? 네. 나의 의식이?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나의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 말을 알아들었으니까.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선생님이 나의 의식이 한 거는 복합관념이에요. 복합관념. 선생님이 무엇이 했습니까라고 제가 물었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들었으니까 나의 의식이 질문했습니다 했잖아요.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나의 의식이 했다 할 때 선생님이 복합관념 뼈도 박도 못하고 복합관념. 왜냐하면 질문한 자기의 의식을 모르니까. 제가 물어요 다시. 그래서 복합관념을 증명해 볼게요. 의식이 뭐지요?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이 제가 무엇이 저한테 질문했습니까 했죠? 선생님 답이 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랬죠? 강의를 잘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해는 부각관념의 차원이에요. 깨달음은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닫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은 거예요. 지금 나의 의식이 질문했습니다 그랬죠? 의식이 뭐지요? 본질. 본질이 뭐지요? 본질이요? 네. 지금 선생님이 의식을 찾아보면, 사전에 의식 찾아보면 의식은 본질을 의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러면 또 제가 지금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어느 체계 안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체계 안에는 부각관념 세계. 그걸 깨야 된다는 거지. 깨달음을.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그 현상이 아닌 거. 지금 계속 말을 끝말잇기 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복합관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질문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수준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신 거는 복합관념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끝났다 지금. 근데 시간이 더 있으면 이제는 이해했으니까 실제 세계로 복합관념을 깨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법이 제가 지금 뭐가 지금 말했습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의식이라 그랬고 의식이 뭡니까 하니까 본질이라 그랬고 본질이 뭡니까 하니까 현상 아닌 것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모르고 있어요.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현상으로 본질을 답을 하고 있어요. 제 말이 언어는 현상이죠.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어요. 본질하고 현상은 카테고리가 다른데 본질을 저는 본질을 물었고 선생님은 언어 현상이 언어 가지고 답변을 계속하고 있어요. 카테고리가 지금 달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어렵다 그랬죠. 꽉 막히게 돼요. 제가 질문을 한 서너 번만 더 하면 선생님이 꽉 막혀요. 뭐가 막히느냐? 선생님 생각이 막혀요. 그 생각이 막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딱 못하다가 거기서 견디면 터져요. 실제로 수행이라는 세계예요. 견디면 터져요. 터지고 생각은 깨지고 본질이 진짜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보드마크 하는 거하고 실제 보드마크 다르죠? 말로 본질 하는 거하고 실제 본질은 다르겠죠? 본질이 눈앞에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양이 본을 놓고 습자지를 얇은 습자지를 대가지고
고양이를 그리다가 그리다가 결국에는 산 고양이가 튀어나옵니다. 이건 수행생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그리다가 그리다가 나중에는 꽉 막혀가지고 생각이 오도하도 못할 때 생각이 터져버리고 진짜 본질이 튀어나옵니다. 이 깨달음이에요. 돈오라고 하는 거예요. 돈오예요. 그러니까 돈오는 지금 그 질문을 끝까지 가르는 거. 이제 수행생이에요. 질문 너무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네. 돈오 하셨나요? 진작했죠. 모든 사람이 돈오 했어요, 이미. 돈오 했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플라톤도 이 말 했네. 아 레테이아라고 했어요. 레테이아의 강의라는 게 있죠. 네. 망각. 다 불리를 때 따라 있었는데 망각의 강을 지금 건너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는 반대거든. 그 망각을 기억을 되돌린다. 도노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금 다 있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까맣게 못해요. 왜냐? 언어인 생각에 막혀서. 그 생각의 벽을 뚫어야 돼요. 이게 이제 수행이 되게 해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